안녕하세요. 톡톡입니다. 지난번에 항공권 예매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었죠. 이번에는 항공권 2편은 아니고요. 항공권 하면 생각나는 해외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상이 회복되면서 해외 출장 재개 소식도 들리고 해외여행 검색량도 작년보다 5배나 증가했다고 해요. 그런데 해외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골치 아파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해외 카드 결제 시스템입니다. 한국과는 다른 방식이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 보고 나면 고민 끝! 오늘의 주제는 해외 카드 결제 꿀팁입니다. 첫 번째 팁은 IC칩 비밀번호 설정입니다. IC카드칩에 비밀번호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동남아시아나 유럽에서는 IC카드를 단말기에 꽂은 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결제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외에 나가기 전 비밀번호를 필수로 설정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IC카드 비밀번호와 카드 비밀번호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IC카드칩 비밀번호를 카드 비밀번호로 착각하고 3번 이상 틀려서 카드가 정지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조심하세요. 두 번째 팁은 바로 이중환전 막아두기인데요. 이중환전이란 말 그대로 환전이 두 번 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카드사에서 달러로 환전하여 접수받은 후 다시 원화로 환전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즉, 환전 수수료가 두 번 부과되어 최대 8%까지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중 환전을 막기 위해서는 해외 원화 결제 사전 차단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본 서비스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출국 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설 ATM은 피하자입니다. 보안 시스템이 잘 형성된 한국과 달리 해외 ATM은 아직도 불법적인 기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사설 ATM은 이용하지 마시고 은행 ATM 기계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해외에서 카드가 위변조됐을 경우를 대비해 출입국 정보 활용 등의 서비스를 통해 해외 신용 카드 결제를 제한시키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본 서비스는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번거로운 해외 결제 방식 때문에 부담되시는 분들 여러 가지 팁들을 참고하여 최대한 알뜰한 해외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